경제와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경제와이드 이슈에는 오늘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기술주들의 강세 속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 나스닥까지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히 S&P 500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시장은 제롬 연준 파월 의장 발언에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패널 세미나 토론회에 참석한 파월 의장이 경기 부양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인플레이션 우려를 차단하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코스피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소폭 올랐습니다. 3,143선까지 올랐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외국인의 매수 기조는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다가 개인 투자자도 3천억 원 넘는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 힘을 보탰습니다만 기관의 매도 공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제 시장도 그렇고요. 최근의 시장의 흐름이 뚜렷한 방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 좋을지 잠시 후 시장 전망,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한승 기자, 지금 네. 본격 시장 업무에 들어간 오세훈 서울시장,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또 어떻게 이끌지에 대해서 관심이 뜨겁죠. 네, 맞습니다. 사실 재보선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10년 만에 복귀를 하면서 부동산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 시장이 공약으로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를 내세운 만큼 이 부분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할지가 관심일 텐데요. 정부가 공공주도 공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의 미래에 어떨지 이슈인 직설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기업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장현재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개장 전 전일장 특징 업종 먼저 확인해 보시죠. 우선 건설주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서울시 주거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에 건설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 스피드 주택 공급을 공약 1순위로 내걸고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해 5년간 3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 소식에 일성건설이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종가는 1,895원이었고요. 한신공영이 15.6% 급등했고 신세계건설도 8.56%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 대우건설이 7.86% 상승 흐름 보였고요. GS건설도 6.45%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론 코로나19 관련주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에 700명대로 증가하면서 4차 유행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확진자 증가와 함께 투자사의 나스닥 상장 소식에 진 매트릭스가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고요. 시제는 무상증자 이슈가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진 매트릭스입니다. 종가는 14,100원이었고요. 셀리드 역시 상한가 경신하며 72,6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시제는 19.37% 급등해 종가 16만 7천원이었고요. 진원생명과학이 12.2% 오른 13,800원, SK바이오사이언스도 10% 가까이 급등하며 종가는 12만 5,500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론 크래프톤 관련주입니다. 이 게임 배틀그라운드로 글로벌 게임 기업으로 평가받는 크래프톤이 기업 공개 IPO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어제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크래프톤의 상장 기업 가치는 최대 30조 원까지 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상장 지형심사가 특별히 지연되지 않으면 이르면 6, 7월께 늦어도 7, 8월께에는 공모에 나설 전망입니다. 크래프톤 관련주에서는 아주 IB 투자가 8.39% 올라 종가 8,270원이었고요. 넵튠이 7.82% 올라 29,65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 밖에 TS 인베스트먼트가 4.02% 올랐고요. 넷게임즈가 2.9%, 카카오게임즈도 0.37%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론 가상화폐 관련주입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는 관련주가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다는 소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8천만 원에 육박하던 비트코인이 어제 오후에는 7,200만 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한국과 해외 거래소의 가격차,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확대 우려에 업비트에서 거래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했으며 해외 거래소 역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입니다. 위지트가 5.14% 하락해 종가는 2,030원이었고요. 제이션 시스템도 3.39% 하락해 8,83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 밖에 다날과 비덴트, SGA 솔루션즈 모두 2%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상황 전해주시죠. 8일 코스피가 외국인의 6거래일 연속 순매 수익 입어서 소폭 오르면서 3,140선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5.85포인트, 0.19% 상승했습니다. 3,143.26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6거래일 연속 상승세였습니다. 코스닥 지수 전일 대비 8.8포인트, 0.9% 상승하면서 982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외국인이 각각 3,621억 원, 1,099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4,79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421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고요. 기관은 301억 원, 외국인은 242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서 삼성전자는 1%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SK하이닉스는 0.3%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가운데 네이버가 0.7% 떨어졌고요. LG화학도 소폭 떨어졌습니다. 카카오는 1% 이상 올랐습니다. 특히 장중에는 두나무 지분 재평가 기대감에 56만 1000원까지 올라서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셀트리온도 1.8%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 밖에 현대차, 삼성, SDI 등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건설 업종이 3%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또 운수장비 섹터도 1.9% 강세였습니다. 그 밖에 기계 업종, 의약품, 철강, 금속 업종이 1% 이상 올랐고요. 반면에 음식료업, 전기전자 업종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기가스, 그리고 통신업, 유통업도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시젠이 무상증자 결정 소식에 20% 이상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그 밖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각각 0.9%에서 0.4% 상승했습니다. 또 펄어비스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카카오게임즈는 상승했습니다. 0.37% 올랐습니다. 그 밖에 HLB 스튜어드 드래곤이 1%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반면에 SK 머티리얼즈는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0.4%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 대비 90전 상승하면서 달러당 1,117원 20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그리고 전일장 국내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단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네. 3거래일 만에 재차 반등을 나타냈고 S&P 500은 또다시 사상 최고 증진을 이어갔습니다. 일단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계속해서 경기 부양 의지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시장은 좀 안도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에 대한 우리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그 현재 지금 시장에서 있어서 경기가 좋아진 건 사실이죠. 하지만 이러한 경기가 좋아진 것으로 인해서 유동성을 회수하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당분간 좀 써야 된다라는 측에 무게중심이 좀 쏠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700명 어제 전일자지 기록을 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백신 접종이 약 20% 정도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면역 집단 면역력이 생기려면 70% 이상 되어야 되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죠. 지금 현재 같은 속도로 본다 하더라도 빨라야 올 가을 정도나 돼야 일단 어느 정도 그 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기준선이 된다라는 거죠. 성과가 나타난다라는 게 아니라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가을까지 일단은 경제를 버텨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뭐 초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미국도 현재 상황에서 안심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경기가 좋아진 것 그리고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잡힐 것은 예상이 됩니다만 코로나19의 또 변이 사항이라든지 집단 면역 사항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까지는 올해는 상당히 어떤 뭐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쪽 방향으로 나서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조금 안심, 어느 정도는 그때까지 버티는 것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이 혼재되면서 상당히 투자자분들이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제롬 파월 의장이 일단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연준이 그에 따라 또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시장 투자자들을 좀 달래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워낙 낮은 예.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시장에 오히려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기업들이 투자라든지 생산을 늘릴 가능성이 없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있어야 제품의 가격이 상승이 돼야만 기업들이 투자도 늘리고 생산도 늘리고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미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소비도 땡겨서 할 수밖에 없죠. 미래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데 소비를 서두를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미래 가격이 올라간다면 지금이 싸니까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전반적인 경제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통용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2020년을 짓눌렀다면 2021년부터는 서서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최근에 또 2주 연속 증가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을 또 역으로 해석하면은 사실 고용시장 회복이 지금 예상보다 뭐 빠르게 또 회복이 되고 있진 않다. 이렇게도 그렇죠?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지금 현재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던 혼조세다. 라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지금 아직까지는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표가 이제 꾸준히 만약에 안정적인 추세를 나타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일일비하는 추세가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출연하기 때문에 금요일마다 이제 고용 지표에 그렇죠. 대한 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주는 올라가고 어떤 주는 떨어지고 하는 게 주간 단위로 다릅니다. 이게 2, 3주 정도 꾸준히 이어지게 된다라면 그런 트렌드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난 주는 줄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 주는 다시 늘었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큰 폭의 증가세나 감소세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현재 적당한 수준에 있어서 미세 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아직까지 주식 시장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한다라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그 추세를 꾸준히 살펴야 되는 그런 지표로서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다가 최근에 시장에 또 많은 영향을 줬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64%로 전일보다도 네. 좀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좀 낙관론이 또 팽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1.73가를 찍고 지금 좀 다시 밀리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1.7 중반을 넘어서지는 않았었죠.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는 아직까지 저점이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가 2%까지 올라가는 것도 용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경제 전문가들의 이제 전언이긴 하죠. 근데 아무래도 올라가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속도도 좀 조절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워낙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연초서부터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에 부담감을 줬고 어떤 공포감을 줬다라면 이제는 다시 여기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적응을 한다라는 거죠. 적응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수치, 2% 미만의 수치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시 될 것은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1.6까지 떨어진 상황은 오히려 주식시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릴 수가 있겠고 서로 다시 여기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속도만 급격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시장에 충격을 주는 일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어제 국내 증시 보면 이제 외국인이 또 6거래 연속 순매수를 네. 좀 보여줬습니다. 뭐 크게 오르진 않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코스피가 계속해서 6거래 연속 상승한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또 보여지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예.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예. 좀 보여주고 있죠. 강하게 상승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다소 좀 답답한 느낌을 좀 받으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시긴 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6거래일 연속 들어오면서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기관들이 매도세를 좀 나타내는 것이 안타깝긴 합니다만 개인들 같은 경우 매수 매도를 현재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현재 지금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온다라면 대형주 위주의 강력한 모멘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그동안 바랬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도 현재 올해 경제 성장률 미국보다는 좀 낮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미국 6%대, 중국 6%대, 우리나라 3%대 지금 경제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여타 다른 나라 신흥국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그 OECD 국가 중에서는 미국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들의 유입은 이제부터 좀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 어떠한 종목이냐까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대형주 위주의 투자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알파투자 신격호 수석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힘입어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더불어서 S&P 500이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가 오늘 이런 뉴욕장의 훈풍 분위기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우선 FOMC 의사로 공개와 동일하게 연준 의장이 제롬 파월의 연설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긴 했습니다만 현재 통화 정책인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계속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해주었는데 특히나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달성해주었고 미국 증시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국내 증시는 좋은 흐름으로 완만한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6거래의 연속 순매수세는 3,200선 돌파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터라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3개월 만에 700명을 웃돌면서 4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정부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과 방역수칙 강화 등 계획에 대한 발표가 오늘 예정되어 있고요. 따라서 증시에 코로나라는 불확실적인 요소가 또 생겨났지만 1차 팬데믹 이후 국내 증시는 견고해졌기 때문에 큰 악재로는 작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니 어느 정도 변동성은 감안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마지막으로 오늘 키포인트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 조정안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인데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지 않고 기존과 같이 유지하더라도 이 외국인과 기관에서 물량을 받아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증시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최근 국내 증시에선 특별한 주도주가 있기보다는 개별 이슈에 따라 주가가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석님, 오늘장 관심 가져볼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가 싶더니 3개월 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대로 웃돌면서 4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있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거리두기 네. 단계 격상이 이루어진다면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의 재택근무 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여러 기업들은 발빠르게 대처를 위해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이슈에 맞게 그간 투자자들의 관심 밖이었던 재택근무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다시금 상승폭을 키워줬습니다. 코로나는 더 이상 국내 증시의 악재로 작용하기보다는 증시 자체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서 재택근무 관련주들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네. 다음 업종으로는 크래프톤 관련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IPO 공모주 청약에 투자자들의 예탁금이 몰리는 등 많은 이목을 이끌고 있고 크래프톤의 기업 가치가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실적 장세에 맞게 작년 대비 매출액과 당기 순이익 등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크래프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올해 들어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 15조 원 이상 순매도를 이어온 국민연금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국내 주식 비중을 놓고 유지 여부에 대한 재논의에 들어갑니다. 수급이 중요해진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투자자들의 관심도 뜨거운데요.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한다면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 재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만 해도 15조 원을 순매도했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국내 증시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이 매도 흐름을 멈추지 않더라도 외국인이나 기관 그리고 강력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까지 유지가 된다면 충분히 물량은 받아내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을 앞둔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확대 조정안 재논의나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불확실성한 이슈가 많은 날인 만큼 이 공격적인 매매 포지션을 취하시기보다는 이 기존 보유 종목들에 대한 목표가, 손절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체크하시고 신규 매수에 있어서 오늘은 주봉이 형성되는 마지막 거래일이다 보니
아마 오전장은 변동성 심한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의 실적 장세에 맞게 다음 주를 위한 포트 구성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알파투자 신격호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0.4%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3,157포인트까지도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코스닥도 0.46%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지수 98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상승세를 보여줄 걸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85,1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44,500원 예상 체결가 기록됩니다. 네이버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LG화학 오늘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81만 6,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장에서도 금융주의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신한지주가 2.4%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38,300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KB금융도 1.5%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53,6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가운데 우리금융지주는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종목별로 봤을 때는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또 덜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장에서 좀 반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 가운데 어제 또 건설주가 많이 올랐었죠. 주택 공급 물량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건설주들 강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름세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만 어제와 같은 탄력적인 상승세는 아닐 것으로 좀 보여지네요. 지금 GS건설이 1%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예상 체결가 45,950원. 현대건설이 0.8%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6,8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대우건설이 어제 좀 많이 올랐었죠. 오늘은 0.4%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7,03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DL 같은 경우는 0.9% 상승 출발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87,500원. 그리고 이 가운데 HDC 현대산업개발도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DL ENC는 오늘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죠.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이 오늘 소폭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각각 예상 체결가 129,300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은 144,300원입니다. 자, 시즌 어제 무상증자 결정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0.7%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168,2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펄업이스입니다. 오늘 1.8%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등이 예상되는 거죠. 예상 체결가 329,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역시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55,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도 특히 뭐 게임이라든지 컨텐츠와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좀 6분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 좀 전략까지 좀 세워보도록 하죠. 뭐 최근에 미증시, 특히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지금 간밤에 많이 올랐습니다. 뭐 성장주냐, 경기 민감주냐 여러 가지 좀 갑론을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뭐 성장주냐, 그 가치주냐 이런 논쟁들이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다음 차기 주도주는 어디에서 있겠느냐 이러한 논쟁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시장에 있어서는 뭐 서로 간에 가치냐 성장주냐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동안 성장주가 워낙 주도를 하다 보니까 가치주가 좀 소외받는 모습들을 2020년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2021년 들어서는 그와 반대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향후 주도주에 대한 어떤 그러한 논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서로 간의 어떤 가치냐 성장주야보다는 실적주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순환매 차원에서 두 부분들에 대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상승세를 좀 나타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성장주도 계속해서 성장에만 모멘텀을 찾기에는 좀 어렵겠죠. 워낙 밸류가 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장주들이 갖고 있는 내재 가치 대비해서 얼마만큼 아웃퍼폼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이 괴리 벌어지게 된다라면 괴리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가치주 입장에서 본다라면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고 그동안 오르지 못했었다라면
또 그 부분에 대한 또 계류 축소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미국도 이제 본격적인 1분기 실적 시즌이 그렇죠. 도래했고 2분기와 3분기에 대한 전망치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결국은 실적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실적이 중심선으로 움직이고 주가는 위아래로 변동성을 나타낸다라는 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약속인 것처럼 결국은 가치냐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실적 베이스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실적 말씀 주셨으니까 미증시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이제 주요 금융주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네. 있습니다. 뭐 JP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모두 1분기 실적이 그래도 예상치보다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낙관 론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은행과는 구조가 다르죠. 미국은 이제 투자 은행이기 때문에 네. 우리의 증권사와 은행이 합쳐진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뭐 투자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은행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자 수익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도 경기가 그렇게 당장 바닥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자 수익보다는 투자 수익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한 모습들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국내로 땡겨오게 된다라면 국내 뭐 그런 미국이 은행주들이 좋다고 해서 국내 은행주들에 대해서 일부 긍정적인 의견을 내는 증권사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은행주보다는 증권주들 최근의 움직임들 상당히 고무적이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물론 하나투자증권이 뭐 두나무 관련해서 조금 상승부를 당긴 것도 있습니다만 삼성증권이라든지 키움증권 같은 경우 상당히 최근의 움직임이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전히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펀드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미국에서의 은행주, 국내에서의 증권주 이런 흐름들이 맥을 같이 하면서 금융주들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섹터도 좀 여쭤볼게요. 뭐 지금 계속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 네. 반도체 산업은 더 호황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좀 올라가다가 보면 뭔가 좀 다시 정이 부딪히고 약간 내려오는 네.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실적을 보고 예.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오르느냐 네. 이러한 의구점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오늘도 지금 호가 상황으로 보합 정도밖에 안 그렇죠.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뭐 언론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실적이 좋다라는 단어를 쓰지만 실적이 서프라이즈하다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는 거거든요.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물론 8조 대 후반까지 영업이익을 바라봤습니다만 9조 대가 나왔으니 그러면 서프라이즈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내심 시장에서는 9조 정도는 바라보고 있었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10조까지도 좀 예상을 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10조가 넘었으면 서프라이즈라는 단어가 나왔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좋다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약간의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주가는 어느 정도 10만, 그러니까 96,700원을 찍었을 당시에도 한 뭐 9조대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봤었던 것들인데 그렇지만 앞으로는 저는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에서 보면 오스틴 공장에 3천억에 대한 감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어떤 호황세가 들어가진 않았고 가전 쪽들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쪽의 슈퍼사이클에 대한 업황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건 언제냐? 3분기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분기에 일부 증권사에서는 13조의 영업이익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코로나19 이전에 가장 높았던 12조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분기점이 결국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훨씬 훌쩍 뛰어넘는 그러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넘어서야 우리나라 지수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수가 다시 3,300선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10만 전자를 가야 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삼성전자는 보유자 영역이다. 그렇다면 신규 편입을 할 때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이런 현실적인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네. 가격은 SK하이닉스가 비싸지만 좀 가벼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오늘도 지금 호가 상황을 보면 SK하이닉스가 조금 좋은데 따라서 신규 편입하시는 입장에서 좀 빠르게 수익을 챙기겠다라는 관점에서 보신다면 SK하이닉스를 공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둘 다 어느 종목을 선택하시는지 간에 조금 견뎌내신다면 그리고 저점 매수 관점에 접근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시장이 좀 상승할 걸로 전망이 되는데 또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역시 개별 종목성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있지 않겠는가 예.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개별 종목보다는 여전히 대형주 위주의 장세에 편승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코스피가 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별적인 종목, 모멘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흐름 나타낼지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4월 9일 금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S&P 500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나스닥은 3거래일 만에 1%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집단 면역에 가까울 정도로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또 간밤 미 연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시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뭐 시장에서 우려하는 자산 매입 규모 축소,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안도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러한 부분도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출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오늘 강보합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3,145포인트고요. 코스닥 0.4% 올라갑니다. 98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0.2% 떨어지고 있습니다. 84,5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134,500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입니다. 0.2%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38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좀 주가를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은 아직까지 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향을 뚜렷하게 잡지 못하면서 보합권 출발을 나타내고 있고요. LG화학입니다. 0.3%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81만 3천 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39% 오름세로 76만 6천 원이죠. 자,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도 0.4%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카카오, 두나무 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2%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5만 9천 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두나무 지분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실적도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증권사 평가도 나오고 있죠. 카카오가 2% 강세, 그리고 네이버도 지금 0.2%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뭐 보시게 되면은 지금 LG화학 0.3%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좀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에서 닷새 만에 반등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상승폭, 반등폭은 다소 제한적인 상황이죠. 0.3% 오름세로 81만 2천 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삼성 SDI 역시 2차전지 관련주죠. 1% 상승으로 66만 4천 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주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또 증권주가 이제 다시 한번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투자증권도 역시 두나무 상장 이슈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오늘장에서 4.9% 강세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6,800원이고요. 이 가운데 삼성증권이 0.6% 오름세, 유한타증권은 보합,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은 각각 1% 내외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0.4%에서 0.3% 올라갑니다. 각각 12만 9,600원, 14만 4천 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CGN 어제 무상증자 결정 소식이 나오면서 20% 급등을 했었죠. 오늘장에서 1.6%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펄업 있습니다. 강보합권으로 32만 3,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1%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카카오게임즈는 55,1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CJ&M 0.6% 상승세, SK 머티리얼즈는 보합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364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2억 원, 288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자, 근데 오늘 연기금이 좀 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기관은 매도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연기금 오늘은 167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업종별 수급을 봤을 때 오늘 외국인이 사는 섹터는 화학 섹터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기계, 전기전자에서 외국인은 매도 우위입니다.
자, 그리고 기관은 전기전자 운수장비에서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섹터는 금융업종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는 의약품 전기전자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98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23억 원, 5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환율도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는 환율은 70전 내린 1116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환율도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보면은 그 원화 대비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이게 또 사실 외국인 수급하고도 봤을 때 우호적인 여건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뭐 이런 환율단에 외국인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원화 강세가 좀 이루어지다 보니 원화 강세 기조로가 이어지는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최근에 뭐 원화의 움직임과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제 달러 약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죠. 현재 지금 금리도 안정을 좀 찾아가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의 또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제 뭐 증세라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다시 달러가 강세로 전환됐을 때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빠지게 되느냐, 저는 또 그렇게만은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금 원래 그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요소가 환율이고요. 환율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내성이 강해져서 원화 강세가 이루어져야죠. 내성이 강해서 원화 강세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체력이 좋아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체력이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고 또 그런 것들이 더욱더 원화 강세를 가속화시키고 그러면 외국인들은 기업의 이익과 거기서 주가의 상승과 환율단에서 두 가지 이익을 다 취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처럼 상대적인 가치에 의해서 원화가 움직이게 된다면 기업의 가치와는 별개로 환율의 미세 조정이 또 이루어지고 언제든지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환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어떠한 환율단의 움직임에 너무 일일비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달러가 방향성을 잡기 전까지는 원화는 달러 대비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을 불러일으킨다기보다는 국내 체력이 강해져서 외국인들이 현재 지금 들어오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전반적인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뭐 개별적인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아주아이비 투자가 11% 급등 중이고요. 대성창투도 5% 이상 상승 중입니다. 뭐 지금 카카오게임즈까지 많이 올라가는데 이게 크래프톤 관련주로 지금 엮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크래프톤 그렇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 하시는 게임 그 배틀그라운드로 네. 잘 알려져 있는데 이게 장외 시장에서 이미 시가총액이 20조를 넘어섰기 때문에 네. 이게 상장을 하게 되면 30조 원의 기업 가치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좀 이렇게 약간의 오해가 섞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장외 가격과 장내 가격은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죠. 예,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장외에서는 물량이 좀 적고요. 장외는 점두 시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장내 시장 같은 경우 지금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84,700원, 8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호가를 보고 내가 하죠. 하지만 크래프톤 관련주들은 크래프톤이라는 것은 호가를 모릅니다. 이거를 소위 중개업자 하시는 분들만 알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장외 사이트들을 들어가서 보시면 호가가 나타나 있는데 그 호가로 전화를 걸면 매매가 쉽지가 않죠. 예. 저도 장외 거래를 몇 번 해봤는데 예. 이게 현실적인 가격과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도 상당히 적죠. 수량이 적기 때문에 가격에 왜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외 가격이 너무 높다 그래서 장내로 상장하면 그것을 이어받아서 바로 높은 가격을 형성할 것이야라는 생각은 약간의 오해가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보셔야 될 거고요. 어쨌든 지금 크래프톤은 시장에 있어서 지금 하나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말씀하신 아주아이비 투자라든지 대성창투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시는 것은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아주아이비나 대선창투나 카카오게임즈가 지금 주가 흐름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주아이비 같은 경우 11%, 대성창투가 5%인데 카카오게임즈는 1%도 못 올라가고 있어요. 0.9%가 그러면 같이 지분을 갖고 있는데 왜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못 올라가느냐라는데
창투사 같은 경우는 지분을 팔 예정입니다. 보통 창투사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거죠. 창투사라는 게 기업이 설립 단계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투자하지 않을 때 미래 성장성을 보고 과감하게 투자했다가 이런 것들이 그 기업을 공개할 때 소위 엑시트 팔고 그걸 회수하는 과정이 있고 다시 또 이런 것들을 돌리고 돌린다라는 게 창투사의 역할이죠. 하지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결국 내 주머니 안에 있는 1억이 누구는 그 돈이 상장이 되면 그 1억을 내다 팔 수 있습니다만 지금 카카오 게임즈는 그냥 1억만 갖고 있는 거죠.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라면 주가의 차별성이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 이제 시젠, 뭐 알테오젠 다 올라가는데 시젠 네. 같은 경우는 뭐 어제 이미 무상증자를 결정했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사실 주가에는 호재로 인식이 되기 마련인데 이게 사실 백신 보급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백신 보급 자체가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시젠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뭐 진원생명과학도 그렇고 다 이게 관련 종목들이 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단키트라든지 백신 관련해서 지금 현재 다시 올라가죠. 이제 또 안타깝습니다. 지금 700명까지 다시 올라가면서 다시 이제 거리 두기에 대한 얘기들이 더 강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젠이라든지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다시 이제 움직이고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단기성으로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백신 공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이고 이건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글로벌 각국들이 백신을 지금 하다 보니까 공급이 딸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서둘러서 제3의 백신에 대해서 허가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나올 때까지는 진단키트라든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것들은 더욱 이것도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건설주들이 또 어제는 많이 올랐다가 오늘은 또 차익실현 물량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뭔가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또 건설주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게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 당선되신 분이나 또 부산에 당선되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규제를 풀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시장의 권한이 과연 어디까지냐라는 부분들을 보면 국토부와의 마찰 그리고 시의회와의 마찰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1년제 임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재선이 되고 나서 새로운 뭐 시정을 펼치게 된다라면 또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의회의 구도 상황을 본다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부동산 억제 정책이라든지 보면 이런 것들이 과연 더군다나 인허가라는 게 그냥 서울시장이 규제를 풀었다. 오늘부터 지어라라고 해서 짓는 게 아니고 또 이 허가 단계를 또 밟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규제가 풀렸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인허가 관계가 1년 내에 이루어진다는 건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주들이 일단은 오늘 좀 주춤한 모습들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강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차트상 다 직전 고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세도 일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저항세를 뚫어주느냐 저항대에서 밀리느냐에 따라서 또 항배가 갈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좀 볼게요. 네.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 지금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오히려 삼성 SDI가 또 탄력적으로 올라가네요. 예. 예. 둘이 싸우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싸우는 게 현재 지금 ITC에 대해서 결정권이 나온 것을 지금 미국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게 11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일까지는 그 LG와 SK가 싸울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죠. 예. 지금 현재 로비전이 철저히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SK는 만약에 미국 판매가 10년간 중지되면 미국에서 철수하겠다라고 나오고 있고 예. 그러면 LG는 니네가 철수하면 우리가 5조를 쏟아부어서 미국의 공장을 짓겠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친환경차를 미국에서 생산해내겠다. 예. 뭐 이러고 있으니까 서로 간에 지금 그러네요. 이해가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섣부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에서 수혜를 오히려 삼성이 받고 있다.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나 기대감이 봐요. 좀 있는 예. 거죠. 뭐 그런 부분들로서 이해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번 주 오늘 이제 끝입니다. 이제 11일이면 일요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초반이면 새로운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2차 전지 차라리 소재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떠냐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나와요. 뭐 예.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 천보, 포스코 네. 케미칼 이게 다 소재 쪽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예. 결국 LG와 SK가 잘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제가 걱정하는 것은 LG와 SK의 지금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예. 폭스바겐을 필두로 한 자동차 회사들이 내재화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물론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5년 동안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세계에서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호령을 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미래에 어떤 뭐 좀 불안감이 있다면 올라가는 데 상승의 제어를 받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완성 업체보다는 말씀하신 소재단이나 부품단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얘네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어디에 물건을 주든지 간에 물건을 만들어내면 예를 들어서 현대가 내재화한다? 그럼 현대에 또 물건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가게 된다라면 좀 중기적으로 안전하게 투자하겠다라고 보신다라면 말씀하신 소재 부품단에 대한 투자를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도 좀 여쭤볼게요. 네. 오늘 현대차 주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어제 보게 되면 그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 현대 모비스 주가가 올라갔고 현대 네. 글로비스 주가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네. 시장에서는 그 정의선 회장이 현대 글로비스 지분을 팔고 현대 모비스 지분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예. 뭐 지금 재편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글로비스 지분이 워낙 높기 때문에 예. 그리고 모비스를 또 장악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일부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어제 나온 뉴스는 보면 모비스가 예. 그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겠다. 예. 아, 또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결국 현대는 지금 현재 두 가지 고객들의 그 세 가지 고객들의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는 지배구조 개편에 들어갈 것이냐. 네. 두 번째는 배터리를 만들 것이냐. 예. 세 번째는 반도체를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뚜렷한 해답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지금 나아갈 방향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현대차가 삼성동에 짓고 있는 건물을 100층대에서 50층대로 낮추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비용을 줄이겠다라는 거죠. 비용을 줄여서 그 비용을 어디에 투자하겠냐라는 거죠. 지금 현대 입장에서 본다면 반도체 모비스를 통해서 반도체 회사도 인수해 놨고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배터리도 만들 수가 있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현대가 우리한테 소위 욕을 먹었던 게 두 가지죠. 하나는 땅을 샀다라는 거. 하지만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는 좀 무마가 됐고 뭐 M&A를 할 수 있는데 왜 땅을 샀느냐라는 건데 그동안에 지금 저도 자동차 엊그제 기자분하고 만났는데 그게 오히려 신의 한 수였다. 그때 당시에 네. 만약에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를 인수했으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을 것이다 라는 건데 오히려 잘 된 거죠. 이제는 전장이라든지 반도체 쪽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현대에 던졌던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들을 이제 완전히 지우고 현대가 새로운 모습들에게 고객에게 선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대에 대한 매력도는 더욱더 올라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비트코인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 지금 등락폭이 큰데 지금 네. 보니까 국내에서 7,500만 원대가 다시 또 회복이 됐단 말이죠. 예. 뭐 지금 뭐 김치 프리미엄이다 아니다 논란도 많고 최근에 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거래소까지도 지금 상장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미국에서 뭐 코인베이스도 그렇고요. 비트코인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보는 게 좋을까요? 비트코인은 철저히 트레이딩 관점, 그 차트만 놓고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내재 가치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격 등락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차트를 좀 보시면서 하셔야지 저점 매수, 고점 매도의 전략을 세우실 수 있고요.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5천만 원대에서는 조금 소위 말해서 존버 전략들이 이제 통용이 됐다라면 7천만 원대 왔다라면 7, 8천만 원 정도 10%가 아니라 15% 등락폭 아니겠습니까? 이런 폭이 때리라면 나름대로 현재 지금 투자량을 좀 줄이신다든지 등락을 이용한 매매 전략만이 유효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시장 하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신규로 진입하려는 분들은 지금 사실 약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 좋을지 또 이미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좀 실현을 하는 게 좋을지도 좀 궁금해지고요. 어느 정도는 좀 실현하시는 것도 종목에 따라서는 업종에 예. 따라서는 조금 필요한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규로 들어가신다라는 것은 조금 일부 현금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은 무조건 갖고 계시는데 지금 저는 여전히 대형주 중심의 장세에 있어서 파란불이 나올 때 들어가달라. 그럼 오늘 반도체 좀 빠지면 사도 반도체라든지 자동차가 빠질 때 들어가는 거. 예.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나왔을 때는 LG전자나 SK나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예. 오늘은 이제 또 빨간불이 나오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SK하고 이럴 때 따라가는 LG전자. 것보다는 파란불이 나올 때 사셨으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또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빠져도 그렇게 크게 안 빠지죠. 오늘 자동차도 그렇고 IT도 그렇고 뭐 1% 네. 남짓도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조금씩 모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10만 전자를 바라보시고 현대차 같은 경우 30만을 바라보신다라면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 그리고 그렇다라면 오히려 우리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게 빨간불에 싸게 사는 게 아니라 파란불에 싸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략들을 취하시는 그러한 지금은 지수가 밀릴 가능성은 제가 볼 땐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로 모아가는 전략들은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9시 2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어제 장에서 어떤 종목 순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기아 GS건설,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DLENC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일제히도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대우건설, NC소프트, 현대건설, 포스코, SK텔레콤입니다. 자, 오늘 뭐 전반적으로 건설주들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NC소프트 오늘도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이 가운데 통신주 상승세입니다. SK텔레콤이 올라가네요. 자, 그리고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기아, 한국금융지주,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현대건설입니다. 오늘 한국금융지주가 오름세죠. 자, 그리고 오늘 또 어제 기관은 SK바이오사이언스, CS윈드, 현대제철, LG생활건강 순매수했는데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CS윈드가 올라가고요. LG생활건강도 상승 중입니다. 지금 시각 9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코스피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보합권이네요. 3,141포인트 뚜렷하게 방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4% 상승 중입니다. 986포인트입니다. 4월 9일 금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하드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오늘 거리 두기 단계 조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700명대까지 급증했습니다. 지난 1월 7일 이후 91일 만에 최고치인데요. 전문가들은 지금의 확진자 증가 추세는 3차 대유행의 정점기 직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없다면 더 큰 규모의 4차 유행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친문 비대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어제 총사퇴했습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어제 성명을 내고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결과에 책임지고 전원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기 전까지 비상대책위원회가 당 운영을 맡기로 했는데요. 다음 달 9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뽑히지 전까지 친문 3선의 도종환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당을 이끌게 됩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원내대표 경선을 실시하고 다음 달 2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서울 구시장들 사의 표명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을 계기로 서울시 부시장 3명이 모두 오 시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서정엽 행정 1부시장과 김학진 행정 2부시장이 오 시장 취임 첫날인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고 박원순 전 시장에 의해 서울시에 영입됐던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사표를 냈는데요. 김 부시장의 사표 수리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수리될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우상호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나섰던 우상호 의원이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소식입니다. 조선일보는 우 의원이 어제 서울의 한 고깃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보도했습니다. 원래 있던 4인 일행에 우 의원과 동행인이 합석해 폭탄주를 돌리며 10분 넘도록 자리를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주변 테이블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식당 사장이 우 의원 측에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상황에서 우 의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술자리에 참석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 키워드는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퇴임하면서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새 당도표를 두고 중진 의원이냐 초선 의원이냐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내년 대선까지 안정적인 경선 관리를 하기 위해 주호영 원내대표, 정진석 의원 등 중진 의원이 당을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이번 선거가 2030 세대 지지로 승리한 만큼 초선 의원들이 간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웅과 김미애, 윤희숙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이 후보군으로 언급되는데요. 한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오는 5월이나 6일, 5월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대통령감이면 도울 수도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한번 만나보고 대통령 후보감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도와줄 건지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어제 채널A 뉴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안에 경쟁력 있는 대선 후보가 보이냐는 질문에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고요. 다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최대의 순간이 지난 2011년 지지도가 40% 가까이 갔을 때라며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힘들지 않겠냐며 부정적인 평을 내놨습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는 국민연금의 선택입니다. 오늘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내 주식 비중 안건을 다시 검토합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매도로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있다는 동학개미들의 불만이 컸던 만큼 기금위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전략적 자산 배분 목표 비중의 이탈 허용 범위가 늘어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연기금이 올해 들어 15조 이상을 매도한 상황에서 기금위 결정 이후 매도 흐름을 멈출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김태현 얼굴 공개입니다.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인 김태현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김태현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 포토라인에 세워 얼굴을 공개했는데요. 김태현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죄책감이 든다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태현이 택배기사를 사칭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택배 포비아가 다시 한번 커졌는데요. SNS상에서는 향수를 뿌려서 송장 글씨를 지우거나 송장을 태우는 등 송장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빠르게 공유됐고요. 곽두팔, 육만충 등 거친 느낌의 택배 예명 리스트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핫이슈 키워드였습니다.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10년 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돌아오면서 부동산 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 시장이 선거 공약에서 민간 주도의 재건축 활성화를 내걸은 만큼 이 정부의 공공주도 공급 정책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 과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강민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4.7 재보궐선거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부동산 민심이 이 승패를 가른 주요 원인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여당과 정부가 뭐 이 부분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에서 과연 기존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고쳐질지 수정을 할지도 관심일 것 같은데 최 고문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번에 이제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이 부동산이라는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이제 돼버렸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3월 9일 날에는 대선이 치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때까지 쭉 갈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내년에 선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6월 1일에 지방선거까지 네. 하면은 이 부분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로서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든지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시각의 전환이 있다는 것을 정부 여당에서는 보여줘야 될 텐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나오는 거 보면 아까 CG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사 대책의 후속 대책의 후속 그런 네. 추진 계획들을 얘기하는 걸 봐서 일단 바꿀 생각은 없는 것 같은 부분이 있고요. 이제 이것이 한 이제 뭐 7월 달 뭐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이제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네. 지금 뭐 참 논란에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 대선 선거에 예비 후보 등록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언젠가요? 올해 7월 15일입니다. 아 올해 7월이요? 네. 그러면 6월 달에 이제 민주당은 뭐 당대표 뽑고 뭐 또 야당에서도 뭐 정계 개편하고 그러면요. 그렇죠. 이건 완전히 대선 전국으로 가거든요. 바로 그냥 들어가게 되는 예, 들어가서 지금은 어떤 경제적이라든가 복지 차원의 문제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이슈로 지금 승화되어 있는 사건이라서 굉장히 지금 뭐 앞길이 험난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최 고문님께서는 일단 정책 수정, 궤도 수정 이런 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글쎄요.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라고 말을 했으면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서울시장 그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제 졌잖아요. 근데 예, 예.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이제 받아들이겠다. 민심을 그렇게 말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홍남기 부총리는 또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이사 대책을 그래도 계속 진행한다. 네. 그러면 부동산의 어떤 국민들의 민심을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행동은 또 따르게 한다면은 이게 안 맞는 거죠, 앞뒤가. 그렇죠. 근데 사실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적인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 공공주도로 뭐를 한다라는 게 지금 결국은 LH하고 SH가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민들이 지금 LH, SH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이제 땅에 떨어져 버렸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공공주도 개발이 가능하겠냐. 근데 이걸 만약에 정부 여당이 끝까지 밀어붙인다면은 그건 이제 오기 정치가 되는 수준인데 아까 우리 고모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곧 이제 대선 전국이고 내년에 또 지자체 또 선거가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오세훈 시장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그 시의원들이 대부분 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여러 가지 험난하겠지만 그들도 내년 선거를 또 의식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리 또 민주당이 몸담고 있지만 자신들이 또 그 시의원으로서 또 내년 선거를 대비하려면은 국민들의 있던 이런 화난
그 부동산 민심을 또 완전히 네. 무시할 수는 없는 없겠죠. 입장이다. 예, 그렇다면 예. 결국은 당장은 이제 정부에서도 뭐 자존심상 급선에는 못할지 몰라도 예.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민심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또 공공주도가 어려워지니까 네. 국민들이 이제 그걸 알잖아요. 그 민간주도로 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동의를 안 해주거든요. 공공주도에 대해서. 그럼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중장기적으로는 변화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본이든 타이든 간에. 그건 사실 떠밀려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주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더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앞서 두 분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 경제부총리를 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는 갑자기 8일 이제 예정에 없었던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택 수급은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시장이 정해지고 나서 그리고 여권의 패배가 결정되고 나서 이 발언을 하니까 오세훈 시장에 대한 또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뭔가 일종의 견제구 아닌가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청와대도 그렇고요. 뭐 정부 여당 뭐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말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한다라고 하는데요. 선거에서 지면 항상 단골 메뉴 발언이 이제 겸허히 수용한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겸허하다. 네. 겸허히 수용하는 게 이제 어떻게 겸허히 수용할지가 이제 관건인데 그렇죠. 저는 급격하게 이제 정책의 전환 변화는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뭐 경고 아닌 경고를 한번 주신 거잖아요. 네. 이게 단독으로 할 수는 없다. 서울시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정부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왜 곤혹스럽냐면 이게 정책의 전환을 갑자기 하려고 하면 이제 집토끼죠. 강성 친문 지지 세력들이 여전히 그 공공 정책 지금까지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데 네. 그 강성 친문 세력을 두고 또 갑자기 전환하는 것 자체도 잘못하면 또 집토끼도 잃어버릴 수도 역풍을 있거든요. 받을 수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굉장히 낮고 마지막에 고생했던 게 결국에는 집토끼도 제대로 못 지키게 되면서 나간 토끼도 못 지키고 집토끼도 못 잡으면서 네. 이게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집토끼라도 잡으려면 기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선거 결과를 보면 또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중도층이라든지 민심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우리 최고문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제 몇 달 있으면 이제 대선 전국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공공주도 지금 또 발표를 하고 있죠. 공공주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공공에서 민간으로 급격하게 전환하기가 이게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국토부라든지 공공 위주의 정책을 몇 달 동안 다 만들어 왔는데 갑자기 민간으로 바꾸기도 어렵고 마지막으로 지금 어젠다를 누가 선점을 했냐면 예. 야당에서 오세훈 후보께서 민간 주도를 선점해버렸단 그렇죠. 말이에요. 민간 주도로 내가 풀어서 민간한테 맡기면 잘 되는 걸 왜 공공이 하냐라고 지금 어젠다를 선점했기 때문에 지금 바꿔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또 따라가는 거. 이게 정책 자체를 정부나 청와대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야당을 또 따라가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럴 바에는 그냥 일관성 있게 하던 걸 그냥 밀어가자. 계획대로 가자라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홍남기 부총리 얘기도 결국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는 공공으로 갈 거니까 서울시가 너무 튀지 말고 우리 뜻하고 같이 가자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최근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LH 사태로 인해서 신뢰가 정말 바닥에 그렇죠. 떨어졌고 이걸 갖고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사실 공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네. 공공이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사 대책도 문제가 많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었고 네. 오세훈 시장은 민간을 주도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네. 어느 거든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예, 원래 오래 걸리죠. 공중전으로 지금 말싸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표심을 우리가 잘 보시죠고요. 예. 그럼 20대 30대가 이제 뭐 진짜 부동산으로 민심에 뭐 표출했는데 20대 30대가 돌아선 거는 집값이 너무 올라갔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50대 60대가 또 굉장히 많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보유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집을 갖고 있어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야가 읽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뭐 5, 6년 걸리는 이러한 뭐 공급 대책을 주면서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표심에서 나온 거는 누구든지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아라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아까 뭐 부동산 관계도 나왔지만 네.
선거 당일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돼요. 네. 그래갖고 영등포 역세권 개발한다고 좀 치고 나간 거거든요. 등등이 이런 흐름들 전적에서 보면은 결국은 모든 게 어디로 수렴되냐면은 집값을 누가 단기적으로 잡느냐.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후보도 일주일 내에 규제 완화 다 하겠다. 100일 내에 뭐 스피드 공급 대책으로 그걸 다 하겠다는 게 그렇든 뭐 정치적인 지금 정무적인 판단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뭐 만약에 뭐 어디가 더 나은지를 뭐 선택하라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금융시장을 건드리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뭐 심리적 안정을 주는 편이 진짜로 국민들을 위한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아마 공급대책 방법론을 두고 지금 뭐 정부와 오세훈 시장이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오세훈 시장이 추구하고 있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뭐 본인도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좀 물리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임기가 지금 뭐 보궐선거기 때문에 1년 한 2개월, 1년여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내밀고 있는 뭐 5년간 36만 원 이런 어떤 장기적인 플랜이 진짜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가거든요. 사실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짜리 계획을 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본인이 본인도 스스로 1년 안에 한다라는 걸 물리적으로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있고 다만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다음 그 내년에 치러질 그 시장 선거에 다시 또 심판을 받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밀어 달라. 자기가 5년 동안 열심히 해 갖고 모든 걸 해결하겠다라는 것이지 뭐 1년 안에 스피드로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오 시장이 지금 당장 시장으로서 바꿀 수 있는 거는 사실 그 35층 그 아파트 층고 제한 네. 그거를 이제 철폐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도 또 약간의 어떤 그 함정이 도사리는 게 이 예. 용적률하고 또 관련이 돼요. 근데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종 주거 같은 경우에는 250%인데 네네. 이게 그 서울시 조례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서울시 조례를 또 누가 만드냐면 시의회에서 만들어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제 민주당 시의원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그 층고 제한을 풀어도 바로 더 네. 거기에 따른 용적률 문제가 또 연관이 되면서 그렇죠. 거기 시의회랑 또 충돌이 또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그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으로 본인을 하는데 네. 이제 본인이 말하자면은 이거를 드라이빙을 걸겠다 이런 거죠. 특히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지금 현재 그 공공주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사실 그동안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규제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공공주도 개발 쪽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민간 주도로 이제 시장이 이제 그걸 더 하겠다. 그렇다면 이제 공공주도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역세권 뭐 이렇게 SH공사에서 주도하는 예. 그런 공공주도 개발의 어떤 메리트가 많이 상쇄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이 모든 게 이제 민간 주도로 가게 되는 건데요. 왜 공로민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로맨스고 민간에서 하면 불륜이냐. 근데 이것도 참 잘못되는 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정책인데 주도를 어디서 하냐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너무 이제 공공기관 쪽 위주로 하는데 사실은 시장이라는 거는 유연성이 생명인데요. 공공기관에서 주도를 한다라는 거는 아까 제가 심리적으로 제가 LH공사의 어떤 그런 그 신뢰성 하락도 물론이지만 정책을 펼 때 그때그때 이렇게 선회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유연성이 있어야 거죠. 되는데 그런 탄력성이 좀 공공기관에서 과연 되겠냐 이거죠. 이거 거기다가 또 공공기관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결국 현재 살고 있는 지주들의 어느 정도 희생을 또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거를 이제 뭐 용적률 그렇죠. 해야 되는 그렇죠. 용적률 높여져 갖고 예. 민간 일반 분양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 그만큼 그 아파트의 어떤 가치라든가 또 교통 문제라든가 여러 환경 문제가 또 따라올 수밖에 없기 그럼요.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서울의 그 반포 같은 경우에는 그 아예 주민들이 그냥 사전 그 컨설팅으로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사전 컨설팅도 안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하는 정도로 이제 굉장히 그 반발을 부딪히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왜냐하면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한테 제일 맞는 그 새로운 아파트를 원하는 거지 네네. 공공이 주도를 해갖고 거기에 그 정부의 어떤 정책에 부응한답시고 자기 아파트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네네. 미래 가치가 떨어진다든가 이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거기도 주민 동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 동의를 못 받기 때문에 공공주도로 할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오히려 시간이 지연돼. 허들이 되게 많겠네요.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지금 국민의힘의 그 오세훈 시장이 또 당선된 마당이기 때문에 이제 더 그거에 대한 반발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확실히 오세훈 시장에게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난관들이 있는 게 앞서 말씀해 주셨던 뭐 시의회 또 구청장도 그렇고요. 지금 뭐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다 여당 지금 천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 뭐 혼자 뭘 할 수 있는 상황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이 달리거든요. 뭐 어제였죠. 뭐 서울시의장하고 만났었는데 시의장께서도 이제 그런 견제성 발언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오세훈 시장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청구 제한 완화 정도밖에 없고요. 다 그냥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나 도정법을 개정해야 되거나 국회 아니면 서울시의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서 뭐 제가 볼 때는 단기간에 물론 뭐 5년 계획을 세웠겠지만 뭐 1년 안에 할 수 있는 거는 극히 제한적이고요. 우리 최고문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게 키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지금 민심이 뭐냐면 아, 공급 대책 공공이든 민간이든 좋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리 빨리 해도 5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죠. 아, 5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공급 저는 공급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어떤 해결책 어떤 방법을 마련해 달라는 건데 저는 정부 여당도 그렇고요. 서울시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게 방법을 찾아보면 있거든요. 방법을 안 찾아서 그렇지 무슨 방법이 있냐면 뭐 예를 들자면 지금 50, 60 세대들은 양도세가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보유세, 양도세. 팔려고 하니까 양도세에 막히고 가지고 가려니까 보유세에 막히고 네. 20, 30 세대들은 집값이 너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절충점을 어떤 정책으로 풀 수가 있는 게 만약에 뭐 다주택자들이 집을 20, 30 세대들한테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팔 때에는 뭐 양도세를 굉장히 그만큼 감면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 또 서울시장이 단순히 권한을 넘어서 이게 상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가 소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네. 상징적인 이미지 서울의 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다음으로 국민들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정책 제안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권한이 없더라도 정부 여당 청와대한테 야 출구 전략을 만들어줘서 우리가 절대 매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파트를 꼭 지어야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분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게만 해주면 시장 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시세의 한 10%, 20% 저렴하게만 젊은 세대들한테 너희들이 좀 팔아. 되면 양도세 대폭 완화해 줄게. 집주인들은 내가 유리한 대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양도세 감면이 더 크다면 굳이 시세의 10%, 20% 낮게 파는 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양도세가 지금 40%, 50%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만 충분히 잘 조율을 해도 뭐 실수요자들은 굉장히 시세보다 20% 저렴한 매물을 살 수가 있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또 주택 보유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발 좀 너무 공급 5년, 10년 후에 나올지 안 나올지 뭐 30만 호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데 너무 그런데 허황된 꿈만 자꾸 꾸지 마시고 이런 현실적인 방법을 좀 같이 힘을 합쳐서 여당, 야당 협치를 좀 해서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현실적인 말씀을 하셔갖고 저희 이제 연구원에서 이제 한번 공약을 분석을 해봤는데 예. 지금 이사 대책하고 이번 공약하고 접점되는 데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 뭐 잘 아시지만 도시 공공주택 그 복합 개발 사업 네. 이거는요 지금 정부에서 무지무지하게 파격적인 지금 인센티브를 줍니다. 용적률도 높이고 뭐 그러면 거기다가 얹히면 되거든요. 35층을 넘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서울시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토지주의 수익률이 29.6%까지 나와요. 그럼 민간 사업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앉아갖고 네네. 예, 뭐 좀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하고자 그러는데 일단 지금 잘 아시지만 변창흠 이제 국토부 장관하고는 조금 지금 서로 안 보실라 그러는 상황이 있죠. 왜냐하면 이 오세훈 시장의 그 뭐 역대 작품이라 그런 쉬프트를 네. 완전히 종료하신 분이 SS제 변창흠 장관이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지금 뭐 민심에 대해서 이런 것들 하면 빠른 이제 개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앉아갖고 시장과 국토부 장관이 앉아서 저는 이게 진짜 묘수인 것 같아요. 도시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그런 민간의 토지도 갖고 오고 네. 등등 여러 가지에서
분명히 접점은 있습니다. 대화하고 소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누가 뭐 시장이 되고 어떤 정책을 펴냐 이거보다는 아마 서울의 시민들 또 국민들은 내가 지금 이 주거 환경이 안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뭐 집값이 오를지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걸 만들어 줄지가 관심이고 정부는 계속 이사 대책 내놓고 지금 추진 계획들을 후보지도 발표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시장이 의도한 대로 만약에 민간 재건축 규제가 풀린다면 여기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그걸 과연 이 공공주도로 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규제가 풀리면 저기가 좀 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 아파트 입주민들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때 당연히 민간주도로 갑니다. 왜냐하면 공공주도로 갈 경우에는 분명히 그 이제 원래 그 규제 때문에 그거를 어쩔 수 없이 하려고 했던 건데 네.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민간 주도로 했을 경우에 훨씬 더 메리트가 많고 규제를 또 풀어준다고 하면 또 당연하죠. 그런데 예. 지금 공공 주도로 갈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예. 이게 이제 뭐 용적률 완화라든가 뭐 이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그 자기 신들의 아파트에 이제 말하자면은 그 공공 주도로 해갖고 일반 분양이 되는 아파트들이 막 얹히는 거거든요. 들어오겠죠, 이제 막.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아파트의 어떤 가치는 평균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자신들은 예컨대 아 우리는 한 10몇 층 정도로 해서 우리끼리 안락하게 살겠다 편하게 살겠다는데 만약에 이게 30층으로 올라가갖고 일반 분양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주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주거 여건이 나빠질 수 있는 걸 걱정하는 거죠.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싫어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은 공공주도는 절대로 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그 민간주도로 한다는 정책을 내세운 때 이제 강남이라든가 이런 주요 요지 아파트 주민들은 다 글로 이미 마음이 가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번에 그 서울시장 투표 선거를 보면은 서초나 이쪽 강남 지역에서는 오세훈 시장에게 정말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줬었거든요. 네.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70%를 넘게 넘는 훨씬 훌쩍 넘는 지금 지지를 했는데, 보여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약간 이제 논점에서 좀 어긋나는 얘기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정부가 지금 정책을 펴는데 너무 이 부동산을 부동산으로만 풀려오는 것 같아요. 사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는 종합판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정부에서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또 뭐 공동주도로 모든 걸 하려는 게 아니라 이 교육제도하고 연결이 돼요. 교육도 있죠. 네, 저는 그게 맞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교육제도를 지금 강남에 유리하게끔 해놓으면 안 됩니다. 그럼 강남에 쏠릴 수밖에 없고 강남 집값이 주도를 하면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들썩들썩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모든 우리가 왜 한의학적으로도 어디가 아파도 다른 데 이제 뭐 혈이 잘못돼갖고 아픈 경우도 많잖아요.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뭐 침을 넣는데 머리에다 네. 침을 넣는데 허리가 나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은 우리나라 이 부동산 정책이 실패라는 어떤 중증을 앓고 있는데 이거의 해법을 꼭 부동산 공급을 막 해갖고만 해야 되냐. 심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교육정책에서 굳이 강남이나 이렇게 이런 어려운 동네, 대학 가기, 대학 갈 때 이제 말하자면 학원이 많고 이런데, 네. 그런데 꼭 살 필요가 없게끔 만들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제도를 좀 약간 좀 혁신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좀 수능의 어떤 그 비율보다는 내신의 비율을 훨씬 높여갖고 그런 강남 아파트 같은 데 사는면은 내신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으로 이주하게끔 이렇게 심리적인 효과도 같이 이게 병행하면서 아파트 이 부동산 집값 정책을 잡아야지 네. 이 집값 정책 자체 갖고만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뭐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지금 뭐 세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시장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집값 좀 잡아달라. 부동산 그렇죠. 시장 좀 안정시켜 달라라는 게 요구일 텐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시장이 됐어요. 그걸 갖고 이제 재건축 중심으로 규제가 풀릴 게 예상이 되니까 또 집값이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첫째 주에 부동산원 자료만 봐도 전체적으로 좀 0.05% 정도 서울이 올랐는데 지역별로 보면 송파, 노원, 뭐 강남 서초, 양천 이런 데가 좀 더 올랐어요. 보면 다 재건축 호재가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안정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또 걱정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변호사님께서 이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육 문제, 교통 문제, 또 주거의 지뢰 문제 여러 가지 맞물려 있어서 이게 정책만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과거에 뭐 박정희 정부부터 해가지고 네. 이게 뿌리 깊잖아요. 50년 동안 군부 정권 시절에도 못 잡던 집값을 지금 이렇게 풀린 자본주의, 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잡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것은 맞고요. 시장에서 먼저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선거 방송 전에 좀 조마조마했거든요. 네. 오세훈 시장이 될 줄 알고 제가 미리 칼럼이라든지 미리 다 준비를 했는데 네. 혹시라도 뒤집히면 또 일을 다시 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굉장히 조마조마했는데 시장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선거 날, 선거 전날에 이미 난리가 났었고요. 노량진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매물이 다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금매물이 다 팔려버리고요. 금매물도 사실은 아니죠. 나와 있는 매물들이 다 팔려버리고 네. 저도 막 체크를 하고 이게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를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당선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안 왔는데 안 왔는데도 뭐. 이미 시장은 반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근데 전체 서울 모든 시장이 아니라 지금 예. 어떤 시장이냐고 본다면 기대감이 있잖아요. 한강 르네상스 지역들, 네. 한강 변의 재건축, 재개발 지역들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자극을 해서 다시 또 급등세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일부 지역만의 문제냐라는 관점에서 네.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다시 급등세가 가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7년 정도 연속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피로감도 굉장히 크고 네. 규제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취득세가 12%잖아요. 3주택 이상이면. 그리고 그렇죠. 대출 규제도 많고요. 네. 살 사람들 이미 많이 샀고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여유자금이 있는 분들, 한 10억 이상 여유자금이 있는 분들 또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분들, 보유세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뭐 잠실에 두 채, 강북에 한 채 있으면 정리를 해서 똘똘한 한 채, 음마라든지 압구정으로 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개발 호재가 있는 오세훈 시장이 풀어준다라고 하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움직이는 거지 다수의 국민들이 움직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고 있다. 많이 올랐고 많이 샀기 때문에 수요층 자체가 굉장히 얇아진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들은 저는 여전히 자극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당분간은 계속 왜냐하면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있어서 네. 선택지가 넓어지게 되면 우리가 결정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려워지죠. 그래서 예. 공공재개발을 왜 많은 구역들이 신청을 했냐면 사업성이 안 나오고요. 조합에 문제가 있고요. 안 되던 곳들이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부의 공공재개발을 신청을 했는데 이제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아, 민간을 풀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제 뭐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죠. 야, 민간이 유리할까? 나을지. 얼마나 풀어줄까? 공공은 어떤 인센티브를 줄까? 충분히 견준 해보죠. 다음에 예.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관망세도 이어지고요. 공공재개발이 속도가 내기에는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 안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공공은 더뎌지고 민간 쪽에서의 어떤 움직임 때문에 가격이 지금 들썩이는 부분들이 좀 길어질 수는 있다고 보십니까? 많이 길어지죠. 일단은 대선까지는 무조건 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뭐 정권 심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쭉 계속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 될 거고 아주 좋은 예가 그거죠. 이번에 이제 흑석동에 공공개발 한다 그래서 다 뭐 진짜 70% 동의율을 받았는데도 네. 나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철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주민들 동의율이 굉장히 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계속적으로 뭐 주고받고 하는 네. 모습들은 굉장히 갈 거고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첫 번째 임기 할 때 2006년인가요? 그때 할 때 두 번째군요. 그때 뉴타운 때문에 집값 굉장히 올랐을 때 맞아요. 그때 예. 굉장히 빠르게 정책 전환을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때 평가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꾀를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뭐 시정을 잘 아시니까 진짜로 부딪히고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이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심리를 안심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사실 오세훈 후보요. 무지무지하게 국토교통부하고 싸운 사람입니다. 뭐 용산기지, 뉴타운, 송파위례 뭐 등등을 다 보면은 그래서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새로운 장관이 오면 두 분이 앉아서 어떻게 나갈 건가 접점을 좀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떠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도 뭐 가격 좀 들썩이는 이 초반 분위기가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왜 우리가 수술을 이렇게 아픈 데를 치료하려면은 네. 처음에 이제 그 고름을 짜내고 살을 째는 어떤 아픔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만성적으로 이제 지속된 병을 한꺼번에 치료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이런 어떤 그 민간 주도 이제 뭐 한 이제 민간 주도로 이제 뭐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네. 약간 흥분을 한 건 사실이에요. 아, 규제가 풀리겠구나라는 네, 기대감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약간의 어떤 요동을 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게 크게 봐야 돼요. 크게 길게. 길게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저는 시장 기능의 어떤 시장 경제의 순기능으로 자정작용이 자정으로 한다.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신데요.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어떠한 이게 그 요동치는 것이지 이걸 갖고 지금 뭐 오세훈 그 시장의 어떤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더 크다. 이렇게 단정한다라는 거는 너무 근시안적인 사고라고 봅니다. 단기적인 그냥 여파일 뿐이다.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예, 예. 결국에 가서는 이제 뭐 시장 경제가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수요 공급 그리고 또 뭐 부동산 규제에 대한 여러 가지 철폐 또 대출 규제도 어느 정도 정부에서 또 지금 수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부동산이 어떤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아니나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런 뭐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상승이나 불안하는 부분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뭐 얘기도 해주셨는데 뭐 지켜봐야 되겠죠. 부동산 시장 참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네. 그 얘기를 들으면은 거기에 꼭 맞는 후보가 한 분 계셨었는데 이번에 3위를 하셨죠. 아 네. 네. 근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은 부동산 이 뭐 정책에 관해서는 관여를 안 할 것이다. 민간에 맡긴다. 시장에 맡긴다 이랬거든요. 근데 원칙을 그렇게 정해놓고 가서 그러려면 규제들 풀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허경영 후보의 그런 이 제안도 분명히 좀 감안을 해서 누시는 것도 네.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본인만의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각종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 중에 좋은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잘 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정책 중에 보면 뭐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한 장기 전세인 상생주택 제도 이 도입이 공약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일종의 뭐 집값을 좀 낮추게 저렴하게 제공을 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의 주택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 라는 건데 뭐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소장님? 저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생주택이라는 게 이제 말은 상생주택인데 이제 결국에는 토지 임대부하고 비슷하지만 약간 반대 개념이잖아요. 민간 토지 소유주의 땅을 국가나 공공이 이제 임차를 하고 토지 소유자는 다시, 이제 적당한 네. 월세를 받고 그 땅에 이제 공공 주택을 짓는 건데 자 우리가 토지 소유주가 한번 돼보자고요. 네. 내가 땅을 강남에 갖고 있어요. 한 100평을 가지고 네. 있으면 과연 뭐 얼마 정부가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엄청나게 시세보다 높게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과연 내 땅을 내가 개발해서 개발 이익을 얻는 게 유리할까? 나라에 맡기는 게 유리할까? 자녀 세대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내가 좋은 의미로 공공의 목적으로 이렇게 좀 제공을 해줄까라고 하면 저는 전자를 택할 것 같거든요. 제가 개발해가지고 팔고 차라리 돈이 남으면 내가 기부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이게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우리 이렇게 되려면 우리 사회가 더 선진화가 돼야 되고 배려, 양보, 네. 기부 문화가 더 활성화가 된 다음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뭐 그렇잖아요. 뭐 투기 굉장히 성행하고 있고 뭐 나쁘게 말하면 투기고 좋게 말하면 누구라도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상생이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몇 개의 경우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예, 예. 청년이라든지 뭐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려면 그래도 한 10만 원 나와야 되는데 목표는 7만 원이죠 지금 7만 원 네. 정도 목표를 잡았는데 7만 원면 굉장히 많은 물량이거든요. 헬리오 시티 한 7개 정도로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에 그런 제가 볼 때는 만 원만 나와도 굉장히 성공 아닐까 싶은데 개인적으로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하나씩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델들을 이렇게 해서 눈에 국민들 눈에 이렇게 시민들 눈에 보여주고 이게 좋은 모델이라는 걸 보여주면 네. 그런 사례를 보고 하나 두 개 세 개씩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좋은 모델이라면 시범 케이스로 몇 개 이렇게 보여주는 정책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시프트를 해봤기 때문에 아마 네, 뭐 일종의 자신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게 서울 플랜 2040을 지금 상반기 중에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 안에 지금 얘기한 것들이 오롯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예, 사실 뭐 시프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유엔에서도 굉장히
좋은 거래에서 상까지 받은 제도예요. 굉장히 이제 나눠주고 있는데 이게 운영하려면 지금 누적 적자가 1조 2천억까지 지금 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등등에 조금씩만 보완을 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제 정치의 대선 정국으로 지금 가는 부분들이 네. 너무 오세훈 시장이 거기에 매몰돼서 뭐 진짜 막 조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스피드를 한다 그랬는데 말씀하신 대로 11년째 공사하고 있는 월드컵 대교하고 네. 그다음에 저 동부간선도로 13년째 하는 그런 네. 것들 빨리빨리 마무리하면서 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보여주면은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를 좀 내놓을 수 있는 그렇게 그러니까 공약들이 빌곡자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시프트 제도에 대해서 그래도 약간의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이 땅을 이제 그 이제 임차하는 게 네네네.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공약을 자세히 보면은 이 토지 주인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좀 줍니다. 뭐 재산세 감면이라든가 뭐 용적률이라든가 용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네네. 서울에 이제 사실 그 방치된 땅을 이제 그 타겟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거나 금싸라기 땅에다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예. 서울에도 사실은 곳곳에 사실은 그냥 내버려진 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땅들을 이제 모아서 어떤 이런 어떤 혜택을 주고 거군요. 이런 정책을 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또 이제 20년 정도가 지나면은 또 뭐 계약 기간이 끝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20년 동안 안정된 어떤 임대료를 받는 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또 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땅 중에서는 또 이런 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개발하기엔 좀 부담되는 땅. 그렇지만 아. 팔기에는 좀 아까운 땅. 이런 땅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땅들의 소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20년 동안 안정된 임대료 받고 20년 뒤에 또 땅의 가치가 더 높아지니까 네네네. 길게 보면은 자기 이제 뭐 후손들한테 물려준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이제 노후에 그 땅을 또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게 그렇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각종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화가 서울 시민도 물론이고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하나 요즘에 이슈가 됐던 게 광화문 광장입니다. 지금 뒤집어 엎어서 공사 중인데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거든요. 권한대행이 시도해서 그러니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지금 과정이에요. 원래 지금 양쪽에 나 있던 도로를 한쪽으로만 몰고 이제 전체를 또 광장화 시키겠다라는 게 현재 박원순 시장의 원래 로드맵이었는데 공사를 땅을 지금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네. 요거를 다시 또 중단시키고 한다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오늘 뉴스에 나왔거든요. 예. 이게 일단 잠정 보류, 잠정이 아니라 일시 보류라고 일시 보류.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완전히 취소시키고 뒤집어 버리느냐, 보완을 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마음에는 안 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잘 공감이 안 되는 게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또 왜 틈만 나면 자꾸 이게 도로 뭐 이런 거 자꾸 뒤집어가지고 자꾸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광화문 광장 그 도로 양쪽에 냈던 것도 10년도 안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아니 그게요 오세훈 시장 때 한 겁니다. 디자인 서울의 한 부분으로서 그 만들어진 DDP 거. 만들 때 같이 했던 예, 그때도 돈이 500억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또 바꾼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사실 이쪽에 있으나 중간에 있으나 옆에 있으나 뭐 국민들 입장에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게 800억, 500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요. 그렇죠. 차라리 어려운 자영업자들 뭐 프로그램을 더 지원을 해준다든지 저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집으려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보완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까 마음에는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하다. 네. 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전면적인 뒤집기는 없을 거라고 오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 생각에도 오세훈 시장님 성격이라든지 이런 성향을 봤을 때 완전히 뒤집기는 힘들 것 같고요. 했던 부분 좀 보완해서 불합리한 부분 좀 축소시키는 그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픔이 있어요. 박원순 예. 시장이 이제 들어오면서 한강 르네상스 다 뭐 전면 금지, 그다음에 샛빛 둥둥섬 이렇게 갖고 그때 뭐 보복 인사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께서는 그런 거를 진짜 뛰어넘는 부분들이 좀 가시셔야 됐고요. 네. 지금 보니까 이제 벌써 얘기 나오는 게 조직 개편이 도시 재생 사업 본부를 축소한다 그러는데 그건 박원순 시장의
또 정말 대표적인 예, 대표였잖아요. 네. 그것도 이렇게 축소할 게 아니라 지금 뭐 재개발하는 부분들하고 이건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꼭 뭐 적폐청산이라고 이렇게 해서 뭐 박원순표 지우기만 몰입을 하시는 것들은 또 우리 서울 시민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광화문 광장 이거 광화문 광장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 핵심적인 관건은요. 뭐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뭐 과거 박원순 시장이 어떤 한 거를 그걸 뭐 뒤집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돈이 뭐 그 공사비가 뭐 800억으로 책정이 돼 있지만 사실 조경 공사도 안 됐고 그냥 땅만 판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 공사 전체의 공정률을 보면 그렇게 많이 진행된 건 아닙니다. 아주 초기 단계죠. 그렇죠. 예. 그 땅 자체에 대한 거는 뭐 80몇% 팠다고 하지만 전체 공사 중에서 차지하는 그 토목 공사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나중에 포장하고 조경하고 이런 게 더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저는 국민들이 그 서울 시민들이 교통 체증을 과연 유발하는 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냐. 지금 현재 그 박원순 그 전 시장의 그 시장 대행이 그것도 권한 대행이 이거를 밀어붙였는데 예. 과연 서울 시민들이 지금 그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그것 때문에 교통이 많이 그 체증이 돼갖고 네. 아주 뭐 거기 통과하는데 뭐 30분씩 걸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는.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과연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뭐 누구에 대한 뭐 과거 시장에 대한 예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서울 시민들이 거기를 뭐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그 도로의 어떤 움직이고, 그렇죠. 교통이 막힌다면 그 고통을 어떻게 감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실리적으로 가야겠네요. 그럼요. 실질적으로 가야 되고 사실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고 만약에 전면으로 못 고친다면은 적어도 도로의 폭이라도 과거 12차선, 왕복 12차선이라도 유지를 해달라 이거예요. 방향은 안 바꾸더라도. 그래야지만 적어도 서울 시민들의 교통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모양보다 중요한 게 실질적인 거거든요. 그거는 반드시 저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 시민들의 어떤 편의를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옛날로 다시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예, 예, 적어도 예. 교통 체증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이런 이제 오세훈 시장이 된 상황에서 앞서도 잠깐 말씀을 네. 주셨는데 좀 궁금증이 드는 게 저는 변창흠 장관의 입지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굉장히 중요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사 대책의 초기 단계는 정리를 해놓고 좀 자리를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저희가 뭐 시한부 조건부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 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생각한 대로 이사 대책이 추진이 되지 않는다면 변창흠 장관의 입지도 뭐 그만큼 좀 앞당겨져서 입지가 결정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뭐 사실상 경질은 됐죠. 경질은 됐는데 이게 좀 약간 모양새가 좀 우습게 된 게 일은 좀 마무리하고 네. 그만둬라라는 네. 시그널을 줬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그만둔 거냐 안 그만둔 거냐 말이 많은데 애매하죠, 좀. 그만둬야죠. 그만둬야 되고 이번에 어차피 이제 개각하게 되거든요. 지금 민심이 이렇게 나왔는데 청와대에서 개각하지 않고 특히 LH 사태의 뭐 그냥 공범이나 다름없는 변창흠 장관께서 계속한다는 거는 아마 국민들이 용납하지도 않을 거고요. 청와대에서도 뭔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뭐 경질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데 이제 일은 마무리해야 되니까 지금 계속 추가 대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사 그렇죠. 대책. 뭐. 네. 그래서 그 추가 대책 계획된 거를 발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이번 개각을 할 때 아마 제 생각에는 1번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왜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이번에 여당의 대패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 시작이 LH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LH였죠. 이걸 손대지 않고서는 만약 이걸 그대로 유임을 한다든지 말을 바꿔버리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변창흠 장관은 어떻게든 물러나야 될 상황이고 지금 아마 남은 발표들 2차, 3차 뭐 이런 후보지들 이런 거 마무리하고는 물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요? 무주택자 실수요자는 4월 중에 신규 택지 발표 4월 중에 그다음에 아 그렇죠. 예, 4월, 5월 달에 지자체 제안에서 추가 사업 후보지 2차, 3차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5월 달에 민간 제안 공모해서 5월 달까지 일단은 이사 대책의 큰 골격을 잡는다고 이제 분명히 이거는 뭐 신임 장관이든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공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뭐 변창흠 장관의 입지도 그 5월 정도까지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네. 때문에 그것까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어떠세요 변호사님? 변창흠 장관이 장관직을 유지하는 한 이사 대책은 현실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아, 더 어렵다 오히려. 예, 그분이 지금 사실은 그 LH공사의 신뢰를 떨어뜨린 주
장본인 아닙니까? 전 사장이었죠. 전 사장이었고 네. 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분이 자리에 앉아갖고 이사 대책을 한다면은 어떤 그 아파트 주민들이 그 공공주도 개발에 도장을 찍겠습니까? 승인 도장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심리적으로도 안 되고요. 네. 또 그분이 어떤 그동안 정책이 별로 성공한 것도 없어요. 다 대부분 실패를 한 거고. 뭐 아까 시프트 제도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시프트 제도에 대해서도 그 이 양반이 이제 말하자면은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문제를 삼았던 게 SH공사에서 아까 뭐 누적 적자가 1조 2천억 원이 났다. 이걸 자꾸만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부분에도 오세훈 시장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어떤 해명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그 말하자면 시프트 제도를 할 경우에 서울시에서 그걸 이제 뭐 재원 지출을 해야 되니까 네. 약간 적자는 나지만 20년 동안 그거를 만약에 운영을 했을 때 나중에 가서 그 집값의 가치 어떤 상승을 놓고 본다면 결코 중장기적으로 보면 손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변창흠 장관이 SH공사 사장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해갖고 그 정책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게 제가 볼기에는 앞으로 뭐 서울시하고 문제라든가 어떤 공공주도 개발의 어떠한 그 신뢰성 하락 이런 거에 대해서 변창흠 장관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유임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와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는 목표는 같지만 방법론은 전혀 다른 오세훈 시장이 시장에 취임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 것 같은데 향후 변화 상황 또 지켜보면서 저희가 또 토론하는 자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최양호 고문, 강민구 변호사, 김민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인 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